총선 후보자 간 경쟁은 유세장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 만난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도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 재개발 대상 아파트 이름을 하나만 대보라는 질문을 놓고 승강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룡대전의 주인공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경제가 폭망했다며 포문을 연 이 후보는 원 후보의 재개발 국비 지원 공약을 사탕발림에 비유했습니다. 사탕발림 아니냐.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서민 지원 예산도 R&D 예산도 깎는데 네. 무슨. 원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한 25년간 개항 발전이 없었다고 맞받아치며 이 대표를 향해 취임 후 2년간 무얼 했느냐고 공격했습니다. 2년 내내 제가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을 꺼내본 적이라도 있는지. 재건축 추진 아파트 이름을 놓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뭘 자꾸 물어보십니까.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경기 분당 갑에서도 설전은 펼쳐졌습니다. 정치력을 갖기 바라고요. 근데 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조정래 선생님은 저 후보는 회장이 되고 있고. 2012년 정치자금법 위반 처분, 이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권 기록 3번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공항 이전 문제나 주거 교통 공약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